자, 이제 낚시를 해볼게요. 일단 세팅을 해놨습니다. 육박을 먼저. 아, 모자. 세 번. 잡고. 로드를 한 번 들고. 크레를 띄우고요. 지금 물색이 많아서 맑아서 그런지 대상어의 긴꼬리 뱅이돔이 제 예상으로는 바닥권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요. 밑밥 한번 뿌리고 좀 멀리 저 앞에 모자반 앞에 캐스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기다려. 처음에 캐스팅하고 지금 물이 빨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수고무랑 라인이랑 라인이 흐르지 않게끔만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이제 조수고무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죠. 네, 천천히 내려갈 거예요. 천천히. 뭐가 안 좋아해? 조짐이요? 약간 흐르긴 하는데. 네? 아니에요, 아니. 깜짝이야. 약간 흐르기 시작하는데. 층이 많네요. 아니, 제로원. 네. 아까 조금 많이 들어갔을 때 입질이 오더라고요. 그래요? 금방이에요. 넌 좋댔어!
안 보는 습관을 해라. 무자반이 많아서 지금 아예 멀리 갈걸 그랬다. 멀리 무자반 넘겨칠 걸 그랬어. 아이, 잡은가 보다. 자리돔. 자리돔이 초수가 나. 준다고. 예. 아, 보건력이. 네. 오늘은 황희로구나. 형님, 그 선상 흘림은 낚싯대가 틀려요? 아, 네, 네, 아. 네. 아, 가이드 걸림 때문에. 그럼 우리 뭐 2회 우상군 이것도 필요 없겠네. 돌려도 안 되겠네. 아, 그래? 왔어? 와, 대박.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잘 찍힐 거예요. 네. 뜰채 갖고 해? 이게 뱅이동양! 괜찮은데? 축하드립니다.
나오는구나. 모르겠어. 나도 아까 뱀이었나 보다. 와, 나이스입니다. 멋있다. 멋있다. 어려운 상황에서 또. 힘들다. 네, 안녕하세요. 엄정수입니다. 네, 지금 한번 범섬에서의 낚시를 해보았고요. 그날 사용했던 채비, 제가 지금 배워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 채비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때 사용했던,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 낚싯대는 알바트로스 VIP 1.5에 500대고 500짜리, 5m짜리고요. 지금 그 원성조 프로님이 계시는 원성 원프로 피싱샵에 지금 맡겨놓은 상태예요. 이제 거기서만 낚시를 하니까 그렇고, 릴은 지금 하이퍼포스 LB 릴인데 저도 처음 사용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적응하기 어려워요. 뭐 고기를 잡아봐야 뭐 LB, 이렇게 LB 릴도 쓰고 그럴 텐데 아직 못 쓰고 있고, 라인은 지금 1.75 서스펜드입니다. 그 위브론 알바트로스 서스펜드 줄이에요. 네, 그래서 흰색에 또 중간중간 레드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 그런 라인입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예, 좋아요. 제가 뭘 아직은 잘 모르니까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비를 한번 해볼게요. 좀 라인을 풀어서. 일단은 지금 전 한 가지 시리즈만 준비를 했어요. 리라인 떨어지기 조심하고. 지금 라인이 이렇게 있죠. 원줄이 있고. 처음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찌는 이겁니다. 지금 거의 한 가지만, 한 가지 종류로 해서 지금 찌리겐에서 나오고 기 때문에 저는 또 이 목줄, 자 목줄도 위브론 카본 알바트로스 카본 목줄을 사용하고 있어요. 1.75에 1.75 똑같이 해서 연결을 하는데, 연결은 이제 직결 매듭을 먼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라인과 라인을 엮는 유니노트죠. 전체 매듭 하나 둘 셋 네 번만 돌리고, 또 다시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네 번 돌려서 서로 당겨 주세요. 그쵸? 그리고 라인과 라인의 매드 부분 있잖아요. 레드 끝은 한 2mm에서 5mm 사이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있잖아요. 매드 원줄하고 목줄하고 있는데 조수고무를 살짝 빼서 매드까지 내릴게요. 제 경우는 매드 위에서 이제 조수고무를 이제 연결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져도 목줄만 터지게끔 이쪽으로 세 발 4m 50으로 해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상황에 따라서 뭐 수심이 얕거나 수심이 깊으면은 뭐 수심이 얕으면 짧게 가고, 수심이 깊거나 그러면 좀 길게 가고 해서, 카본이니까 가라앉잖아요. 길게 해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르고 4m 50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르고 이제 바늘을 묶을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처음 사용할 때는 제 경우는 아직 초보다 보니까 5호 이게 이렇게 뱅에돔 전용 바늘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5호를 체결을 합니다. 한번
기바늘이라 두 번, 세 번, 네 번. 아이고, 작년에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사무실이 역광이 돼가지고 카메라가 역광인 것 같아서 조금 그래요. 좀 지금 저녁 먹으러 가야 되는데 잠깐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하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보여드리려고 하면 잘 안 되고 현장에서 하면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앞에 목줄은 이렇게 바늘 위로, 바늘 뒤, 뒤 앞쪽으로 가게끔, 그래야 바늘 쓸림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세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냥 쓰셔도 돼요. 이제 바늘의 무게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쓰셔도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채비를 조금 더 안정화시킨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처음부터 배운 거는 이런 뭐 G6나 뭐 약간의 좁쌀봉돌이죠. 그래서 좁쌀봉돌을 바늘에서 한 발 정도 앞에, 한 발 정도, 그러니까 팔 길이죠, 한 발 정도 앞에 이렇게 해서 고무, 순정 고무 봉돌을 하나 살짝 딱 찍어주세요. 돌려 찍지 말고 그냥 살짝 손을 딱 눌려주시면은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작은 봉돌을 체결을 하고 좀 입질이 없다 싶으면 조금 더 작은 봉돌. 그러니까 아직 봉돌에 대한 이해가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확실히 차이는 많았습니다. 채비가 찌를 눌러주고 띄워주고 하는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상황에 따라서 계속 체인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은근히 뭐 루어는 여러 가지 뭐 갈면 그만이지만 이거는 아주 미세한 차이로 이제 이 채비를 운영하는 것 같아서 새롭고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고 좀 더 조금 더 섬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낚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단계니까요. 이 기본 채비, 제가 하는 기본 채비 알려드렸고 다음에는 조금 더 닦으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한 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은 모습으로 항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